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오송 첨단 의료 복합단지 내 연구 용지가 분양됐지만 실적은 저조했습니다. 오송 첨단 의료 산업 진흥재단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연구 용지 12필지에 대한 2차 분양 신청을 받았지만 8개 업체만 신청서를 내 4필지가 미분양됐습니다. 지난해 초 실시된 1차 분양 때는 10개 필지 중 9개 필지가 대학과 의료법인에 분양되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